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함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함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은 보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편 전체의 도입부가 되면서 동시에 주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주제 문장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시인의 결심으로 이 시편 23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느 날 이 자신이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문득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그리고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단어를 그는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자신과 밀접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이고 짧은 고백 같지만 이 말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최상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그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그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다윗의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냥 믿음이 좋네, 그리고 성결구절이 좋다, 느낌이 좋다라는 마음만 들 뿐 정말 이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저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바로 내 눈앞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명세서를 보면서 때로는 늘 내 지갑에 돈이 부족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 또는 가족, 친구 중에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불안감과 힘듦을 겪으며 우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결핍과 부족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인 다윗처럼 부족함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시인의 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도달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어떠한 만족감에 도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족함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총 2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냐면 물질적인 부족함, 다른 부족함 말고요, 물질적인 부족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어떠한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견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그들이 만족을 하였습니까? 날마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찬송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때로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들은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고 있음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아, 만나는 너무나 지겨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아, 이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너무나 목이 마르다. 아, 옛날 그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면 부추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을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어떤 만족함에
도달하기를 소원하고 만족감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가졌든 간에 인간이란 존재는 이상하게도 만족함에 처하지 못하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물질이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학문의 성취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명예가 부족해. 나는 배경이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삶은 누울만한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영혼이 시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듭니다. 원수가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 식탁이 초라하고 머리가 헝클어지며 잔이 텅텅 비워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 책 가운데 그 책 안에 여러 많은 단편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서 아직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땅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땅이 없지만 땅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악마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악마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마음이 열심히 소작농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목장에서 풀을 깎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비록 작은 땅이지만 자신이 소유한 작은 땅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차츰 그 땅이 자기 자신에게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저렴하게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땅과 집과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좀 더 큰 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 땅은 이전보다 훨씬 비옥해 생활은 몇십 배나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새 땅을 사고 나서 만족을 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활에도 익숙해지자 그 땅이 차츰차츰 좁게 느껴집니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도중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에서부터 걸어가서 지나간 곳을 알 수 있도록 나뭇가지나 돌로 표시를 하며 하루 동안 돌고 온 땅을 단돈 천 루블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지만 너가 표시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그의 제안 가운데 바흠은 그 전날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내일이면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 부푼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챙겨들고 바흠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해질 때까지 돌아올 거리를 계산하고 계획을 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자꾸 더 커지고 처음 계획했던 땅의 크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걸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조금만 내가 계획을 조금만 바꾸어서 조금만 비틀어서 조금만 더 돌아가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처음 계획보다 더 많은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해질녘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걷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뛰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 해가 저어가는데 남은 거리는 상당했습니다. 마음은 사력을 다해서 출발 점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해지기 직전에 그는 출발선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탈진해 버렸고 그는 그곳 가운데 출발선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자신이 묻힐 한 평의 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며 남들을 보기에 아무리 넉넉한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부족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생존적인 부족함입니다. 생존적인 부족함.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활적인 부족함.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이 생존적인 부족함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먹을 것과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러한 부족함은 지금도 전쟁 지역과 기근 지역뿐만 아니라 비전쟁 지역과 비기근 지역의 외진 구석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생존적인 부족함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지구상에는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인 생활적인 부족함은 먹을 것도 있고요, 입을 것도 있어요, 잘 것도 있고 우리가 구할 처소도 있어요. 즉 생존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의 종류와 입을 것의 종류를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보다 더 즐기라는 데서 일어나는 부족함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에 더욱더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 가운데 문화의 정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하여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떤 물건의 존재를 아는 순간 그 물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전혀 없는 생존적인 부족을 놓고 염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먹을 것의 종류와 입을 것의 종류에 관한 생활적인 부족함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생존적 결핍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과 의복의 종류의 선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생존적인 부족함이나 생활적인 부족함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매우 길게 서로를 얘기했는데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만족하고 싶지만 만족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인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존적인 면에서도 또한 생활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로써 부족함에 갈증을 가지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며, 다윗은 이 사상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과 겨루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매일 순간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는 바늘이 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은 항상 삶에서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반성과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인인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 해답은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해답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광대하시며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전래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묘사는 무슨 음악이나 소재나 미술의 동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핍절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희락과 만족과 풍요와 여유를 가지게 하는 힘입니다. 즉 첫 번째로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여나 가난과 궁핍과 핍절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만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는 AD 67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때 그는 감옥 안에서 세상과의 단절, 궁핍, 가난, 핍절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옥 밖의 생활보다는 여러 많은 불편함들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엄청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인 것이죠. 바로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에 따르면 다윗에게는 목자였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정말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란 존재는 양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자는 양들에게 제공해주는 존재이죠. 먹을 것과 안식처,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목자는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양들을 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목자는 인도해주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목자는 또한 고쳐줍니다. 양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며 고쳐주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또한 다윗을 보호해주시고 그를 인도해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 자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우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시고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약에 채워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망나니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일주일 동안 저는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불편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일단 본문을 정해놓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제 안에 있는 부족함에 대한 생각들 이게 잘 가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솔직하게 아이 부족하긴 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딱 멈추고 이제 막 쓰는 걸 멈추고 써봤어요. 한번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어요. 되게 많이 써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에너지에다가 막 이렇게 써놓고 일단은 막 썼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두서없이 막 쓴 다음에 자세히 하나하나 체킹을 해봤거든요. 체킹을 해봤는데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은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시지 않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저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뭐 나열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 사건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셨다는 것을 저의 삶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 핍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윗보다 다윗을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그 시제가 독특한데 그 시제가 현재형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재형의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시인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준비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소생될 것이며 사망이 지배되는 곳에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풍성한 식탁이 있을 것이며 자리 넘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하신 다윗에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이러한 약속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부족함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이 어떤 부족함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삶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눈앞에 보여지는 부족함과 결핍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는 체험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